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2년 하반기 특집방송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성수당의 나는 외계인이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이 방송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정적 변동성, 동적 변동성에 대해서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오늘 꼼꼼하게 한 시간 제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유럽이 지금 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더위 때문에. 오늘 낮 더위는 좀, 낮에는 좀 더웠습니다만, 그죠? 오늘 아침하고 어제 저녁에는요, 날씨가 선선했어요. 예, 지구가요, 온난화 현상에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래서 이 모든 잘못은 푸틴 잘못이야.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그래요. 자, 근데 뭐 독일이나 일단 유럽 쪽에서, 예, 러시아에서 가스 밸브를 딱 잠궈버리면요, 뭐 석탄을 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더 지구는 또 온난화에 가까워지고 또 좋지 않겠는가. 뭐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거는 저, 건물을 많이 져서 그래요. 자, 그런 얘기 아니고요. 저 옛날에요, 저 우리 그저 어렸을 때 다 석탄 떼지 그럼 못했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건 아닌 거고. 자, 어쨌든 저 영국이란 나라에서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뭐 300년 만에 엄청난, 예, 더위가, 예, 찾아왔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요, 대한민국 그 국민들은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겨울에는 아주 혹독하게 추웠고요, 여름에는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그걸 다 견뎌낸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저 잘 버텨. 그리고 음식도요, 우리는 뭐 옛날에 그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신밥 물 말아서 휘휘 헹궈서요, 예, 그냥 고추장 된장 푹 찍어서요, 그렇게 이제 먹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분들이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도요, 잘 견디고 잘 활동하고 잘 살아남는 방법도 우리나라 대단해요. 자, 어쨌든 뭐 저 유럽 쪽에서는요, 네, 폭염 때문에 뭐 한 천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건 아니고요. 시골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우리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예, 절대로 저 하우스 들어가지 마시고요, 정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란다. 그 말씀 드리면서요. 자, 인터벌 없이. 자,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요, 강의를 시작하냐면요, 나는 외계인이다. 예, 오늘은요, 별 보러 갑시다. 별 보러. 예,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서울 하늘은 아무래도 이제 먼지가 많아서 하늘이 이제 뿌옇죠. 제가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요, 서울 근방에 싹 오면요, 커다란 우주선이 UFO가 하나 떠 있어요. 색깔이요, 아주 그 무슨 모래 색깔입니다. 그죠? 예, 좀 황토색의 먼지가 지붕을 딱 덮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 띠가 형성돼 있는데 별이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외곽으로, 뭐 강원도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외곽으로 나오시면요, 밤하늘 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별을 보자, 그런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 강의를 드렸는데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요, 주식이 10%가 올라가면요, VI 발동이라는 말을 써요. VI 발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여러분, VI 발동은요,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VI 발동, 그러면 정적 변동성으로 여러분들이, 예, 정적 변동성 10% 올라가면 VI 발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요, 퍼센트가 3% 이상 올라도요, VI 발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팔딱팔딱 뛰면서, 야, 3% 이상 등락 시, 예? 체결가 기준 주가가 2분간 거래 정지, 단일가로 매매한다며, 그런다며 라고 얘기했더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예, 저건 아닌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정말, 소위 이제 기관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증권회사나 이제, 예, 투신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똑똑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2천여 명의 대한민국의, 예, 전문가들이요, 여기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요,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비밀을
한번 공개를 합니다. 어쨌든요, 뭐 오늘 방송 끝으로 뭐 영원히 내가 방송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적 변동성을 VI 발동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동적 변동성도 VI 발동, 그러니까 동적 VI, 정적 VI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자, 그러니까 정적 변동성은 전일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 가장 많은 주문이 몰리는 호가보다 어떻게 주가가 10%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2분간 거래 정지돼서요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자, 여기서 참고를 하실 게 뭐냐면요. 참고를 하실 게, 자, 저는요 2009년, 예, 2009년 정확하게 12월 23일입니다. 예, 12월 23일 저는 첫 방송을 여기서 테이프를 끊었죠. 예, 이델리온에서. 그래서 2009년 이후에 발생한 동적, 발생한 정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끔 이제 2013년, 2014년, 특히 2015년 지나 2016년도 때, 2016년도 때 예, 제가 이 TV 방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 강의를 드리면서 제 차트를 보여주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차근차근 드리면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너네들이 이 프로그램을 바꿔놓으려면 내가 매매하는 성소장에 매매하는 방식을 너네들이 뜯어 고쳐놓으려면 몇 년이 걸린다? 10년은 걸릴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나는 가만히 있겠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의 실체,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통합게임 여러분, 이델리 가족 여러분, 천천히 이 시간을 꼭 부여잡고 잘 들으시기 바래요.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들이, 자, 동적 변동성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동적 VI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자는 여러분들이 사전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가 체결가 기준 주가가 몇 퍼센트, 3% 이상. 원래는요, 이 녀석들이 2%에서 3%라고 했어요. 딱 정해놓지 않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2% 내지는 3% 이상 오르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딱 10%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2에서 3%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오늘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예, 열어드리고 시쳇말로 까발리는 거예요. 자, 봐요. 3% 이상 등락 시 2분간 거래 정지고요. 단일가 매매. 그럼 생각을 해봐요. 3% 올라갔어. 단일가 매매. 3% 올라갔어. 단일가 매매. 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있을 수 없죠. 그죠? 자, 정적 변동성은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한 시간 박살을 낼 이 방송에 바로 이 내용부터 여러분들은 보시는 겁니다. 뭐라고 썼어요? 한자로 비밀 공개라고 했습니다. 비밀 공개, 비밀 공개라고 했어요. 뭘 비밀을 공개하는지, 이제 예, 그래요. 자, 여러분들 모르는 거잖아요. VI의 종류가 있어요. VI 종류. 자, VI 종류 노란색 있나? 그래요. 고마워. 자, 노란색 잘 봐요. VI 종류가 있어요. 자, 동적 VI라고 그러고요. 정적 VI라고 그래요. 잘 들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저랑 따라서 읽는 겁니다. 자, 동적 VI, 동적 VI는 변동성이에요. 동적 변동성은 이 맞아요. 동적 VI는 순간적인 수급 불균형, 순간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주문 착오로 인해서 급락할 경우 일시적 변동성을 완화한다라고 그래요. 수급 불균형, 수급. 자, 수급 불균형은 뭐냐면요. 자, 사자와 팔자가 있죠. 여기는요 호가창에 팔자가 있고요. 얘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죠? 매수 세력, 매도 세력. 그러니까 호가 주문창이 아침에 보면요. 막 호다닥 매수 잔량, 매도 잔량이 막 30만 주, 40만 주씩 걸려 있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요. 매수 잔량, 매도 잔량이요. 2만 주, 4만 주, 3만 주 이렇게밖에 안 걸리잖아요. 자, 그렇게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갑자기 확 팔거나 누군가 갑자기 확 사버리면 그 얘기예요. 우리 세력의 움직임이 아닌 너네들 자체로 뭔가 수급을 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거래량 없는 코스닥 소위 이제
코스닥, 예, 대주주 지분 뭐 얼마 안 되는 소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제 그런 그 용어인데요. 방송 용어로는 접하지 않아요. 저는 방송 용어로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협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소위 어떤 그 예전에는 뭐 카페라든가 주식 카페라든가 지금 뭐 카톡 노란톡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데에서 갑자기 어떤 회원을, 무료 회원을, 몇만 명을 데리고서 이 종목, 예를 들어서 500씩 잡고 시작, 이렇게 되면요. 이게 깨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들이 잡아놓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개인이 이런 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잡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문착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 증권회사나 아니면 저기, 그죠? 예. 어떤 기관에서 뭐 착오가 있을 수 있죠. 예. 매수 주문 낸다는 것을 뭐 매도 주문 낸다든가 매도 주문을 매수 주문 내서 그로 인해서 뭐 급락할 경우 일시적으로 변동성 완화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정적은 아세요? 아시는 얘기입니다. 한 호가씩 순차적인 가격 변화로 10% 이상 상승 하락할 경우에 발동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걸 생각하는 거는 동적인데 여기 이제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동적을 다시 갈게요. 동적은 호가 제출 직전 체결 가격이, 자, 이걸 좀 크게 갈게요 하면, 자, 3번 카메라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그래요. 동적 호가 제출 직전 체결 가격이 여기요. 아래 기준 이상 급변하였을 경우에 매매 시간, 그리고 종목에 따라 적용이 되고, 여기 순간적인 수급 불균형, 주문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여기까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도요. 아, 그런 거구나라고 알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여러분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3%가 오르면 2분간 거리 정지된다며라고 지난주에 팔딱팔딱 뜯더니 키득키득 웃는 녀석들이 있어서 그 녀석들한테 한방 먹이려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들고 온 게 이거예요. 잡아요. 정규장은요. 9시부터 15시 20분, 즉 9시부터 3시 20분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까지를 우리는 정규장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요. 코스피 200 종목은요. 3%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및 나머지 유가 일반 종목이라는 것은 코스피 200을 뺀 나머지 코스피 종목, 이 종목은 우리는 코스피 200을 안 해요. 아니요, 저는 하는데요. 그래요. 동학개미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모두 다 이거를 사셨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 사셨잖아요. 거의 코스피 200을 사셨다고. 코스피 200을 사셨다고. 저는 성 소장은 코스닥 그리고 유가 일반 종목을 해요. 코스피 종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코스피 200 종목은 3%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2분간 거래 정지고, 그리고 코스닥하고 유가 일반 종목은 6%가 오르면, 예? 6%가 오르거나 떨어지면 2분간 거래 정지라고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 장 3시 20분, 15시 20분부터 10분간, 자, 10분간 3시 반에 장이 끝나는데 여기서는요. 동시호가 10분간에도 VI 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코스피 200 종목이 10분 동안 동시호가 때 2%가 오르거나 내리면 2분간 거래 정지. 그리고 코스피 나머지 200개 뺀 나머지 유가 일반 종목이 4%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예, 2분간 거래 정지 그 얘기예요. 그리고요. 자, 물론 이제 장 끝나고 4시까지는 종가 매매고요. 그건 뭐 결국에 블록으로 이제 매매되는 거니까 그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라고 있어요. 시간의 단일가는 뭐냐면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요. 예, 종목이 체결돼요. 상한가, 하한가 플러스 마이너스. 예, 제한폭이 10%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요. 코스피 200 종목은요. 4%가 시간의 단일가, 시간의 거래에서 4% 이상이 오르면 이것도 2분간 거래 정지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및 유가 일반 종목이 6%가 오르면요.
자, 2분간 거래 정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그들이 만들어낸 거요. 그러면 자, 보자고요. 자, 보자고요. 다시 한번요. 정적 VI는 정적은 동적과 달리 종목과 셋센의 구분 없이 모두 10% 등락할 경우 땡큐.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누가 시킬까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폭발하고 주가가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 둘 셋 그러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가 빠르게 등락 시 적용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VI 발동 얘기하는데요. 앞에 정적이란 말을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동 시 어떻게 합니까? 호가 제출 직전에 단일 가격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경험해 보시죠. 2분간 거래 정지됐다가 단일가로 매매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계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자, 동적 VI는 직전 체결가를 기준으로 뭐라고 썼냐면 얘들이 2에서 3% 이상 벗어나면 그냥 해버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게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언제? 2014년입니다. 2014년 때는 9월 1일 도입이 됐어요. 이거 하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나요? 2에서 3% 장난합니까? 근데 니네 맘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2에서 3 아니잖아.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니네 3.5잖아. 그래서 이걸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2014년 이거 발동되고 2015년 발동되고 2016년 발동되고 16, 17, 18, 19, 20, 21, 22 드디어 22년 7월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한번 눌릴 때 그래요. 성공을 했어요. 뭐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손을 봐야 되는데요. 예, 예. 이름하여 별들에게 물어봐. 예, 별들에게 물어봐. 별보러 가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 너희들이 2014년 9월 1일 날 야, 동적과 정적 있어. 근데 동적은 말이야. 야, 2에서 3% 벗어나면은 야, 이분간 단일가를 매매해 버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일부는 이게 시행이 돼요. 거래량이 없는데 조용히 있는 멀쩡한 회사를 소위 개인 투자자 집단이라든가 소위 어떤 전문가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회원들이 장인애들이 주가를 거래량이 없는 거를 오늘 지금 현재 거래량이 400주인데 갑자기 뭐 몇만 주가 확 들어와서 그저 가격을 깼을 때는 당연히 걔네들이 멈추게 프로그램이 돼 있죠. 언제 동적은요? 2014년 9월 1일. 2014년 9월 1일 기억하세요. 예, 2014년 9월 1일 도입이 됐고 그럼 정적은 언제 됐느냐? 2015년 6월 15일. 2015년 6월 15일. 15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상한가 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정적 VI가 도입이 된 겁니다. 언제? 2015년. 2015년 6월 15일. 2015년 6월 15일.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2022년 7월 오늘 20일. 7월 20일까지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성성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개인 투자자를 위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하나하나 두 눈으로 똑바로 보실 수 있도록 보여드릴게요. 자, 정적 VI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주가가 변동 시 2분간 단일가 매매 이렇게 돼 있죠. 통적은 2에서 3%라며. 근데 안 하잖아.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지난주에. 너네들 안 하잖아. 그런 다음에, 근데 6%예요. 6% 오르면 코스닥, 코스피, 6% 오르면 단일가 매매로 전환돼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적은 15년, 예, 2015년 6월 15일 날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게 공교롭게도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서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2013년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2014년, 그리고 2015년 이게 도입이 됐죠. 잘 보세요.
자, 별 보러 갈래요? 다시 한번. 별 보러 갈래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별 보러 갈래요? 별 보러 갈래요? 자, 코스피 코스닥 별 보러 갈래요? 잘 보세요. 자, 하나씩. 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정규장,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규장은 9시부터 3시 20분이 정규장이고요. 코스피 200 종목은 3%가 오르면 2분간 단일가 매매, 코스닥 및 코스피 200을 제외한 유가 일반 종목, 즉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6%가 올라가면 박살, 그리고 동시호가는 10분 동안 코스피 200 종목 2% 올라가면 스탑, 그다음에 코스닥 유가 및 일반 유가 종목 4% 스탑, 시간의 거래, 자, 시간에 예, 단일가 거래, 예,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코스피 200 4% 올라가면 스톱, 그다음에 6% 올라가면 스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개수를 한번 보자. 개수를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자, 코스피가요 총 몇 개냐면요 926개 종목입니다. 926개 종목에 코스피 200 종목을 빼버리면 일반 코스피 종목은 726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726개 더하기 코스닥 1493개 종목을 더하면 2219개 종목이 됩니다. 2219개 종목이 됩니다. 우리는 이 종목 가지고 합니다. 성수장은 안 합니다. 성수장은 안 합니다. 얘들. 예. 이거 들고 계시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그죠? 왜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시라고, 이거. 이거 하시라고요, 이거. 이거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하시는 거예요. 잘 봐요. 자,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별 보러 갑시다. 자, 차근차근 갑시다. 자, 저랑 별 보러 갈래요. 그러니까 2014, 2015, 6월 15일 이후부터 데이터를 꾸준하게 모였던 겁니다. 모아서 드디어 2022년 7월 20일 드디어 오늘 처음 비밀을 공개하는데 어떤 걸 공개하느냐. 자, 이 방송 오늘 지금 11시에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방송 오늘이 며칠이냐면요. 오늘이 며칠이냐면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요. 예, 7월 예, 7월 예, 20일입니다. 7월 20일. 물론 연도수는요. 2022년도가 되겠죠. 자, 2022년 7월 20일 오늘은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이고요. 어제는 며칠일까요? 19일 화요일이 되겠고요. 그제는 며칠일까요? 18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 화, 수 오늘 이 시간 현재 밤 11시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하고 있는 이 시간대를 기억하시고 그럼 18일부터 별 보러 갑시다. 어떤 걸까요? 자, 3, 6, 3, 6, 2, 4 아까 퍼센트 보셨죠? 3, 6, 2, 4, 노, 3.5 제가 늘 얘기하는 3, 7, 1, 4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7 나누기 3.5, 3.5, 0, 7 안에 3 플러스 4, 3 나누기 2, 1.5, 1.5 플러스 2.2, 2%, 2%, 2.0, 2.0 더하기 4%, 자 더하면 3 더하기 4는 7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배수로 가는 거니까 7에 14, 14에 28, 그리고 28에 56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별 보러 갈까요? 자, 날짜 보겠습니다. 여기 7월 18일 2022년 예, 7월 18일 이거는요. 어제 그저께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녹색 화살표와 노란색 화살표의 이 꼬리 이 부분은 퍼센트가 정확하게 예, 7% 나는 3.5% 발생을 하면요. 바로 이때 띵동, 띵동, 예, 초인종 누르면서 여기가 여러분들 매수가 되는 거예요. 자, 매수가 되겠죠. 매수. 그러고요. 자, 잘 보세요. 0%에 7%에 10%에 14%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매수를 했어요. 그냥, 예, 해보래요. 그냥 해보래요. 매수해보래요. 그냥 냅둬요. 그죠? 여기 뭐가 나왔어요? 정적입니다. 정적. 예, 그러죠. 여러분들 아시는 VI 발동, 정적이죠, 정적, 정적. 자, 동적은 어디서 나왔을까? 얘가 동적이야. 10%라며. 니네들은 10%라며. 얘는 6%라며.
아니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 별 보이세요? 별. 그리고 별 뜨고 여기 이제 고동색 화살표는 제가 얘기하는 5R 밴드라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밴드죠. 그래서 얘는 하늘이 무너져도 매도를 하는 거다라고 그랬죠. 0% 여기가 7%예요. 여기가 10%예요. 정적 변동성 이러세요. VI 발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점점 여기가요. 14%예요. 그럼 언제 파느냐? 이때 파는 겁니다. 이때. 여기가 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죠? 이때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이때 매수를 했으면 여기 3.5% 밀렸으니까 3%까지 밀렸으니까 3%로부터 여기가 한 14% 금방까지 갔잖아요. 14% 아셨죠? 여기서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종목 이름은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자, 별 보러 갈래요. 저는 오늘 한 시간 여러분들과 이 종목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18일입니다. 여기도 7월 18일 월요일 날 별 보러 갈래요. 자, 여기 노란색 선 보이셔야 됩니다. 노란색 선은요, 이 0%로부터 이 캔들이 즉 3.5%를 통과될 때 표시가 되는 게 바로 이 모습이죠. 아침에 시작 전대도 다 깨졌고요. 이때는 나름대로 그림을 좀 만드는 것 같죠, 그죠? 깨진 겁니다. 거리랑 없고 아침에 들쭉날쭉 하죠, 그죠? 이렇게 거리랑 없을 때 갑자기 이게 퍼센트가, 예, 코스피든 3%, 코스닥은 6%, 예, 어떤 일은 발광을 하게 되면, 그죠? 예, 이제 그럼 맞겠다는 거죠. 이 표시가 뭔지 아세요? 이 표시. 제가 2분봉 강의 들으면서 이 표시는 그냥 이때쯤 나올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매수하겠죠. 언제 팔까요? 이때 파는 거죠. 아까 모습과 비슷하죠. 예, 별 보면 나오는 겁니다. 자, 별 보면 나오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고맙습니다. 눈 크게 뜨고 보시고요. 저랑 별 보러 가세요. 별 보러 갑시다. 자, 월요일입니다. 7월 18일 계속 이어갑니다. 이 종목도 발생을 했어요. 이 종목도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이쪽에서 옵니다. 그죠? 예, 이 노란색 선이 계속 옵니다. 오다가 확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여기야,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녹색 화살표 나오고 짱대양봉 이만큼 나왔다가 밑꼬리를 달았거나 말았거나 중요한 거 여기까지 양봉이 돌파될 때 바로 신호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요, HTS 보면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 예, 조건 검색기라고 있어요. 검색기. 예, 중요한 거요. 예, 검색기라고 있어요. 검색기. 조건 검색기. 아, 좀 이상하네, 발음이. 제가, 예, 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조건 검색기를 보면은, 이때 되면은 띵동하고 종목이 나오겠죠. 그러면 매수가 들어겠죠. 언제 팔까? 별들에게 물어봐 하는 겁니다. 예,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얘네들이 2015년 6월 15일 날부터 시행한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을 15%에서 이 녀석들이 30%로 올린 이후에 직전에 2014년에 만들었던 동적 변동성과 정적 변동성 코스피 200 종목은 3%가 오르거나 내리면 2분간 단일가로 정지를 시켜라라고 도입이 됐고, 그 외 코스피 200을 제외한 코스피 나머지 종목 700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400개 정도 되는 코스닥 종목은 6% 발광하면은 2분간 거래 정지 시켜버려. 그런데 안 하잖아. 안 하잖아, 너네들이. 그래서 계속 데이터를 모았지. 실제적으로 5년 정도 데이터를 모아서 만들었을 때 어떤 확인 확률 정도는 일단은 집계가 됐고, 드디어 2022년 7월 20일 오늘 수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월요일부터 직접 눈으로 보는 실제 움직였던 장중에 움직였던 종목을 하나하나 캡처 떠서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VI 발동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때 매수해서 이때 매도하는 거, 여기가요 정확하게 약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요, 10%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VI 발동이란다, 니네들이. 그래, 여기서 팔면 되지. 더 가겠지. 팔면 되지. 1,000만 원 들어갈래? 100만 원씩 버는 거지. 2,000 들어갈래? 200씩 버는 거지. 하루에 몇 개? 뭐 10개든 5개든 한번 해볼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있는 그대로 제 시스템대로 0에 그리고 그저 0에 이거 점오지 그죠? 여기 7이야. 그리고 여기 이 선들은 이게 7%, 이게 10%야. 이게 정적이잖아. 그지? 정적 지나서 이렇게 양봉 만들 때 별 예, 별 땅 뜨는 거죠. 그럼 매도하세요. 충분히 매도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기 7월 18일. 자, 다 같이 갑니다. 여러분 같이 갑니다. 별 보러 갈래요? 자, 이번에는 또 7월 18일 월요일 날 했던 종목이고요. 여기 보면요. 여기가 지금 3.5. 자, 노란색 발생되면요. 매수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정적이에요. 정적 찍고, 그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정적 찍고, 그 다음에 14% 날아가기 직전에 그죠? 예, 별 볼 일 없으면 나오는 거죠. 별. 그러니까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갈 때 던지는 거예요. 파티 간창일 때 접시를 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18일 날 종목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별 보러 갈래요. 18일 날 똑같아요. 이 종목. 여기 보이십니까? 노란색 나왔어요. 그럼 이때 매수했겠죠. 언제 팔아요? 장대 양봉으로 바로 치고 올라가죠. 여기가 10%고요. 여기가 7이고 얘가 0%고요. 자, 여기는 점오겠죠. 여기는 14%요. 이번에는 14% 넘기면서 별이 들어왔죠. 거리랑 들어왔고요. 매도 치는 거죠. 매수서 매도. 여기서 매도 치는 거예요. 자, 매도. 별 들어오면 나온 거예요. 별 들어오면 나는 거예요. 별 들어오면 별 볼 일 없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별 보러 갈래요. 다시 가요. 자, 똑같은 거예요. 자, 이날도 18일 날. 얘는 언제 시작했어요? 시간이 11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이 짓을 하네. 오케이, 너 딱 걸렸어. 이때 발생되면 이때 매수해요. 그냥. 매수했는데 바로 정적 갔는데 걱정하지 마. 별들에게 물어봐. 그리고 이거는요. 5R 밴드라고 그래요. 5R 밴드는 뭐냐면요. 하늘이 무너져도 무조건 여기서 팔지 않으면 네 인생 끝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종목이고요. 다시 갑니다. 별 보러 갈래요. 자, 재밌어요. 자, 이날도요. 7월 18일. 별 보러 갈래요. 자, 얘도 똑같이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이때 들어온 거예요. 노란색. 그러면 그냥 이때 사는 거예요. 매수. 정적 갔네요. 그리고 붕 뜨더니 별들에게 물어봐. 별 나온 거예요. 그럼 매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는요. 최소가 10% 즉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VI 발동이래. VI 발동 즉 정적 변동성인데 어쨌든 정적 변동성의 그 퍼센트가 여기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은 10% 잡아놓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때 사서 정적에 놓지 않겠죠. 그죠? 정적 변동성 VI 발동에 놓지 아니하고 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별 뜨면 과감하게 매도를 했겠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별 보러 갈게요. 이것도 월요일 날 발생한 건데요. 이쪽 노란색 보이실 겁니다. 7%와 같이 물리면서요. 이때 신호가 나왔죠. 0%로부터 3%가 넘어간 이후에 이 노란색이 발생하면서 이 캔들에서 즉 3.5가 발생하자 비리릭 그러고 매수를 해서 정적을 갔어. 누구들이 얘기하는 VI 발동이란다. 정적이라니까. 언제 팔까? 별들에게 물어봐. 자. 별이 발생하게 되면요. 별 볼 일 없어. 그러고 없으면 떠난 줄 알아. 갈 때는 말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없으면 간 줄 알아. 떠날 때는 말 없이 우리 현미 선생님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갈게요. 정기장은요. 9시부터요. 3시 20분인데 코스피 200 종목을 3%가 올라가거나 내리면 2분간 거래 정지를 한다. 그리고 코스닥 및 유가 일반 종목, 즉 코스피 200을 뺀 나머지 코스피 200 종목이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율은 80%라네. 그런데 얘는 6%가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그렇지,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3%가 되고 이게 6%가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요, 여기서 3.5 찍고요. 얘를 6.5를 찍어버리면 되죠, 그죠? 3.5 더하기 6.5. 이게 얼마예요? 아, 그렇죠. 10 이렇게 할게요. 10. 자, 그리고요. 여기는요.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요. 10. 예, 10. 여기는 6 이렇게 되는 거야. 6. 목표가는 6이야. 6. 목표가는 6이지. 6. 별은 언제 나와? 10에 나오는 거야. 이게 만든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요,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가야 되니까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까 설명해 드린 거니까. 자, 다시 한번 개수 얘기합니다. 코스피가 926개, 어제 기준으로요. 코스피 종목이 그중에 200개인데 200개를 제껴버리면 너 정말 싫어. 나는 얘들 정말 싫어. 너는 정말 싫어. 나는 싫어. 자, 그래서 일반 코스피 종목이 726개래. 그래서 코스닥은 몇 개냐면 1493개래. 이걸 더해봐. 더해봐.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총 2219개 종목만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하자. 열심히.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자. 아주 단순 무식하게 하자. 우리는 단순 무식하게 별 보러 갑시다. 자, 지금 18일 거였죠. 그죠? 이번에는 이제 며칠 거 볼까? 자, 비밀 공개. 자, 비밀 공개. 비밀 공개 갑니다. 비밀 공개. 성수형 비밀 공개. 자, 별 보러 가자. 자, 밑에 보자. 자, 이번에 또 화면이 이제 3번 카메라로 넘어가면서 제가 나타나지 않고 이게 이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짜잔. 왜? 날짜를 봐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요. 여기에 7월 19일이 되겠습니다. 7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카메라 크게 보이고요. 밑에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좀 비춰주시고요.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여기 7월 19일은요. 어제가 되겠습니다. 7월 19일 어제. 7월 19일 어제. 여기 이 이야기는요. 매수 포착인 거예요. 매수 포착. 여기 노란색이 발생이 되면 이게 포착이에요. 포착. 이거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포인트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 들어가서 언제 팔까? 별들에게 물어봐 라고 하는 거죠.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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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떴다가 푹 꺼졌어. 에이씨, 더 사고 이때 매도하면 되죠. 이 안에 별들이, 예, 반짝이는 거죠. 예, 홍콩의 밤거리가 되는 거예요. 별들에게 물어봐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저랑 별 보러 갈래요? 자, 어제 한 종목입니다. 7월 19일 날, 어제 7월 19일 날, 이때 또 발생을 했어요. 이제 오버를 시킨 거죠. 그죠? 예, 내가 얘기하는 거는 6%라며 6이 아니잖아. 왜 거짓말을 시키지? 왜 거짓말을 시켜요? 6이 아니잖아. 너네들 3.5%잖아. 6이 아니었잖아. 3%는 코스피 200이라며. 아니잖아, 코스피 200도. 아니야, 어쨌든 내 기준으로 잡아는 거야. 이렇게 발생하면 언제 팔어, 이때 팔어, 언제 팔어, 이때 팔어. 이건 뭐예요? 때려 죽여도 여기서 안 팔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걔들한테 두들겨 맞는 위치가 이 위치니까 이거는 5월 밴드까지 제가 공개를 한 거고요. 이때 그냥 매수, 이때 매도. 이거 퍼센트 꽤 커요. 여기가 7%니 여기가 14%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돼도 7%요. 1000만 원 샀어. 7%는 얼마요? 70만 원이요. 2000만 원 샀어. 140만 원이요. 하루에. 하루에 140만 원만 벌어. 하루에. 아니 140. 나는 100만 원만 벌어도 그러면 2000만 원이요. 한 달에. 한 달 20일이니까. 아니 저는 바빠서 그냥 5일만 해. 5일만. 500 벌잖아. 500 벌면 일단 라면을 끓여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자, 종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랑 별 보러 갈래요? 자, 19일 날 어제입니다. 어제 또 이렇게 발생했으면 매수하고 떨어지면 더 매수, 더 매수하고 이날 14% 가기 전에 별이 반짝반짝 거리죠. 별들에게 물어봐. 자, 별이 나타나면 이제 밤이 된 거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 별, 별. 그리고 이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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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뜨는데 이 5R 밴드 뜨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자,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떨어지는 다이버전스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하여튼 별이 발생하면 매도. 여기서 잽싸게 매도. 여기서 잽싸게 매도. 아침에 땡, 매도.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쉽잖아요. 그리고 그냥 두 번만 하세요. 두 번만. 자, 다시. 별 보러 갈래요. 자, 19일입니다. 19일. 이 종목은요, 19일. 아침에 이렇게 발생했어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후루룩 발생하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후루룩 발생했어요. 후루룩 발생해서 떨어져서 100, 200, 50만 원, 100, 20만 원, 30만 원, 또 샀어요. 그죠? 네, 샀어요. 언제 팔아요? 별들에게 물어봐. 네.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별이 뜨면은 뭐요? 별이 뜨면 집에 가야 되는 거. 별이 뜨면은 집에 가는 거. 별이 뜨면은 저는 이 여기서 나와서 이 시장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 별 보러 갈래요. 자, 이것도 똑같이 어제 7월 19일, 2022년 7월 19일 요 라인, 여기서 요 올라가는 요 라인 여기가요. 예, 매수 포인트고 HTS 조건 검색 식에서 띵동 나오면 매수 들어가고요. 언제 매도하느냐? 별들에게 물어봐. 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최소 7
6.5 이상 킬에서 10%가 나온다는 것. 즉 니들이 얘기했던 6%라고 하는 것은 코스닥 및 일반 유가증권 종목 코스피 200을 제한 종목이 6%가 오르거나 떨어지면 모레 예 2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리를 한다 해놓고서 하지 않은 6%와 그리고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10%가 오르고 내리면 소위 니들이에게는 VI 발동 정적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늘 끝까지 VI 발동이래.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VI라고 하는 거냐. 정적 변동성이라고 해야지. 동적 변동성 그래 유식하게 가자. 그럼 동적 VI, 정적 VI라고 이야기를 용어를 바꿔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답을 준 거지. 6과 10이었으니까 개인도 신호 나오면 사서 6%, 10% 좀 먹어보자 좀. 예. 한번 해보자. 자, 별 보러 갈래요? 자, 어제입니다. 7월 19일 이 종목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예, 여기서 발생했어요. 바로 팍 치고 올라가네요. 그렇죠. 팍 치고 올라가네요. 분봉은요, 3분봉이 되겠습니다. 분봉은 3분봉이 되겠습니다. 2분봉이 아니고, 2분봉도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자,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3분봉. 그럼 너네들이 이 정도 제가 비밀을 공개했으니까 머리 싸매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개인 투자자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개인 투자자고 그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그냥 프로그래머 출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증권맨 출신 아니고 그냥 응용 프로그래머 출신인데 제일 재밌잖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요. 가만히 못 두겠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들과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공지 하나 말씀드리면요. 7월 30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예, 똑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올라옵니다. 제가 대전에서 올라오는데, 대전에서, 예, 무료 강연회를, 예, 무료. 전업 투자자를 위해서요. 예, 전업 투자자를 위한 특강을 무료 강연회를 예, 진행을 합니다. 예, 다음 주 토요일 10시 제 사무실 문 걸어 잠그고 휴대폰 끄고 딱 10분이 앉아서 저랑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여기는 전자칠판보다 훨씬 큰 예, 대문짝만한 전자칠판에 10분이 딱 앉으시는 아담한 한 20평 정도의 사무실에서 여러분 문 걸어 잠그고 할 얘기가 있으니 선착순으로 이미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미 10분인데 제가 볼 때는 한 6분 정도 신청한 거로 알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예 저를 직접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맞박을 같이 쳐다보면서 자 맞박놀이를 좀 하자 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샵 3772를 누르시면요. 문자 100원 유료입니다. 아니면 노란통이나 예, QR코드 찍으셔서 등록을 해놓으시면 제가 이제 뭐 장중에라도 이델리 온에서 어떤 무료 공개 방송할 때 그쪽에서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다? 이델리 온의 예, 성명석 소장입니다. 굳이 저렇게 하는 방법은 밑에 하단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그렇게 하래. 그래서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저는 이데일리 온입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 30일요. 그거요. 이데일리 온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요. 요렇게 얘도 똑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방송은 이어갑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갈게요. 정규장은 몇 시라고요? 9시부터 3시 20분이고요. 코스피 200 종목이 3%가 오르거나 내리면, 뭐래요? 오르거나 내리면, 단일가 매매하라며요. 예? 이게. 그리고 이게 코스닥하고 코스피 200을 뺀 유가 일반 종목이 6% 오르거나 내리면 거래 정지라니까 이분가? 근데 안 하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연도수도 얘기했어요. 도입을 했잖아요. 안 하잖아요. 동시효과도요? 동시효과도? 얘들이 얘기더라고. 2 더하기 4는 6이고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6은요. 10이래요. 10. 그리고 얘는 3%고요. 얘는 6%요. 그럼 9%가 나오겠죠. 그죠? 예? 예, 9%가 나오겠죠. 그럼 이걸 나누, 예, 그죠? 이게 나누겠죠. 그죠?
근데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는 거죠. 3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얘기했던 예, 3%. 그래, 코스피 200 기준 3%면 3%를 넘기면 안 되잖아. 3%를 넘기면 정지시켜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방송을 얘기했더니 이거를 저한테 말씀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힘내자. 자, 코스피가 어제 기준으로 예, 926개 중에 코스피 200 종목을 빼버리고, 나 정말 싫어, 얘네들. 그리고 근데 동학개미는 다 이걸 들고 있네. 이거를 빼면 일반 코스피 종목은 726개. 고마워. 별 보러 가자. 자, 그리고 더하기 코스닥 1493개를 더해주면 총 2219개만 가지고 우리는 별보러 가자.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비밀 공개합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저랑 별보러 갈래요? 자, 며칠입니까? 예, 그죠? 20일이죠? 자, 19일 준비 무지하게 해왔는데, 자, 19일 다시 계속 이어갑니다. 자, 여기서 발생하죠. 그냥 여기서 매수하세요. 이 신호는 그들이 소위 자, 이것에 VI 발동 될 때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VI 발동. 근데 2분간 거래 정지 안 시키면 사지. 그럼 그다음에 VI 발동은 6%래. 그러면 6% 내지는 10%래. 또는 그런데 6%나 10% 또는 나올 때가 내가 언제 매도하지? 6인가 70인가 모르지. 그래서 내가 이 시점부터 0으로부터 7에서부터 10에서부터 14까지 계산해서 이거를 프로그램화해서 만났을 때 별 뜨면 나오는 거예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해? 가만히 있다가 뻥! 뭐 이게 뭐 합니까? 개인이 이럽니까? 그렇다면 수급 불균형, 수급이 갑자기 깨지면 근데 니네들은 수급을 깨도 괜찮고 개인들이 여럿이 뭐 30명이 갑자기 한 1억씩 가지고 확 깨버리면은 맞겠다는 거야? 조사도 들어가지 왜? 조사 들어가잖아요. 당신네들 그죠? 개인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니들이 할 때 똑같이 따라 하겠다라는 거지. 자, 이 종목 어제 그죠? 여기 신호 나왔어요. 언제 매도해요? 별들에게 물어봐. 자, 이게 7%, 0%, 10%, 그다음에 14% 퍼센트는 쓰지 않을게요. 별들에게 물어봐. 그죠? 매수 매도 다 별 보러 갈까요? 자, 어제입니다. 어제 여기 신호 나왔죠. 그죠? 붕 떠서 예, 음봉 하나 나오고요. 양봉 나와서 이만큼 올라갈 때 별이 발생하면요. 매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10%에 매수해서 여기가 14%니까 4%고 이게 몇 퍼센트나 될 것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4%인데 여기서 여기는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이게 10이에요. 10. 그냥 딱 들어서 빡빡 이거 몇 분입니까? 그냥 한 6분 사이에 그냥 딱 10%씩 먹고 나오고 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 보러 갑시다. 별 보러 갈래요? 예, 나왔어요. 예, 매도하라고요. 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별 보러 갈래요. 이어갑니다. 자, 어제요. 별 보러 갈래요. 매수하시고요. 매도는요. 14% 가기 전에 반짝반짝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별 보러 갈래요? 예, 이날도요. 예, 여기 신호 나왔죠. 노란색 선 나오면요. 이때 매수. 이게 VI 발동이야. 그리고 이것도 VI 발동이야. 이것도 VI 발동, 이것도 VI 발동. VI 발동 최초에 나갔을 때 매수해서 VI 발동 두 번째 나왔을 때 매도하자는데 뭐 잘못됐어요. 개인들은 이렇게 올라가면 오케이, 이쯤에서 주춤하다가 매수를 해서 큰 낭패를 본다라는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별 보러 갈래요? 자, 이때 매수했습니다. 이때 신호 나왔어요. 그죠? 언제? 예. 이때 매도가 되겠죠? 자, 별 보러 갈래요? 다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지 않죠. 여기서부터 이 안에 일단은 VI 발동이 시작되는데, VI 발동이 이 0에서 7에 발생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발생하면요. 이거는 안 합니다. 우리도 그 정도 머리까지는 쓸 수 있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요거 개수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요거 비밀 공개, 오늘 철저하게 비밀 공개, 20일 오늘 매매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시선을 똑바로 하는 것은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훌쩍 지났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일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개 방송이 진행된다 그러면 377이 그쪽으로 연락이 가실 거고요.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다다음 주 토요일 날 30일 선착순 10명은 계속 진행돼서 하는 거니까요. 오셔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 안 합니다. 그리고 2분봉 매매를 이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 11시에 뵙기로 하고요. 자, 저는 이델리온 소속 전문가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